3살 어린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의사들이 물고문을 가한 가해 교사의 행위는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와 검찰에 보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실에 혼자 남겨진 3살 아이. 선생님이 따라주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이 아이가 마신 물의 양은 13분 동안 무려 7컵. 결국 아이는 물을 토해냅니다. 이 학대 영상을 본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가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경우 뇌손상이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미 나와요. 저나트륨 혈증에 의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다. 물을 많이 먹여서 경련을 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물을 더 먹였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죠. 정인이 사건보다도 훨씬 명백한 사안이죠. 하지만 정작 검찰 공소장에는 물고문 등 여러 학대 행위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울산 남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22건의 학대 행위 외 83건의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인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물고문 교사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